경기 시작 1세트 2일차 경기였던 어제 퍼펙트 큐를 합작했던 에드리에폰 선수와 응오딘나이 선수의 첫 공격. 상당히 시원하게 뒤로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 네,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해설위원도 둘인 김에 최초롱 해설위원님은 SK 렌터카 다이렉트 선수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느낌으로 해설을 네. 해주시고 예, 홍종명 해설위원께서는 SK 렌터카 다이렉트의 강동궁 선수에게 공을 배웠던 시절이 한 10년쯤 전에 있었으니까 쌓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김에 하이원 이너스 쪽으로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3명이나 있으니까 평소와 똑같이 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재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오딘나이 선수 가볍게 앞돌리기. 아, 지금 뭐 레펀스 선수나 응오딘나이 선수는 컨트롤이 좋은 선수를 이어서 최철웅 해설위원 입장에서는 예측하기에 참 편할 것 같아요. 네, 응오딘나이 선수하고 레펀스 선수 모두 다 이제 원쿠션 챔피언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공을 다루는 그 모습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이번엔 바로 앞에 있는 빨간 공 안쪽 비껴서 짧게 보고 있어요. 플러스 형태로 들어갑니다. 홍종명 해설위원도 SK 렌터카 다이렉트 선수들과 많이 좀 만났고 많이 이야기도 나눴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 선수들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특징이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SK 렌터카에서 뭐 한 시즌 정도 경기도 해봤었고 네.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대부분 좀 착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팀원이 한 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하.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렇죠. 전 좋은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같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이게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여리다라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인격을 두 개로 나눠야겠어요. 뭐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면 다중인격이 되겠죠. 예. 4연속 득점. 다이렉트로 쳤는데 살짝 넘어갔습니다. 첫 공격에서도 시원하게 쳐서 성공을 시켰던 레펀 선수가 이번 공에선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충격량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 경기 초반이라서 제 생각에는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돌리기 쪽으로. 네네. 하지만 살짝 넘어갔고 장타 나오기 직전에 하이원 위너스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첫 공격부터 멋진 뱅크샷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단단 장으로 이어지는 종단 형태의 뱅크샷. 아, 차이로 빠져나가고 말았네요. 각이 조금 커져서 빨간 공이 먼저 맞더라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만드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테이블 상태상은 단 쿠션에서 장 쿠션으로 이렇게 꺾이는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네. 지금도 입사각과 반사각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각이 생각보다 작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공격 뱅크샷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4대0으로 2이닝 넘어가게 됐습니다. 돌리기 코너를 바짝 돌리긴 했는데요. 응오딘나이 선수도 이번 공격은 안 들어갔습니다. 역시 단쿠션에서 장쿠션으로 들어갈 때 예. 생각보다 많은 꺾임으로 인해서 짧게 형성이 됐어요. 네. 바로 이 자리죠. 끌림을 이용해서 부딪힘을 했으나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꺾임 그리고 뱉는 모양. 이충복 선수의 첫 공격. 단쿠션 중앙 근처로 가서
라인이 좋습니다. 좋습니다를 좋은 것 같았는데요. 좀 바꾸게 됐네요. 너무 좋은 공격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예, 빗겨치기를 단장 단으로 대회전의 형태로 시도를 했고 사실은 뭐 득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도로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접근을 보여줬고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수비를 아주 확실히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이원 위너스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또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확실한 수비 후에 오는 투뱅크. 야, 이거를 해결하죠. 네. 세이프티가 잘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세이프티 후에 완벽한 득점. 투뱅크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쿠션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50에서 30, 20 그렇게 가는 그 중간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측이 쉬웠습니다. 빗겨치기 길게. 자, 회전량 남은 게 많아요. 저 근처에 있으면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스카치 더블로 진행이 되고 있는 1세트 남자 복식.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지만 두 선수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포지션도 잘 되고 득점도 잘하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빠질 데가 없는 이적구 위치인데요. 그렇죠. 일단 뭐 이거는 득점을 떠나서 이적구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1적구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를 1적구를 얇게 치면서 회전만 주면 득점은 뭐 문제없다. 네. 비교적 이제 리피체넷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적구를 저쪽 코너 쪽으로 더 많이 보내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예. 비교적 움직임이 조금 적었네요. 이 중복 선수 뱅크샷을 칠 수가 없어서 옆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최철웅 해설위원이 보기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확실하게 코너를 완벽하게 돌아야만 득점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너무 짧게 겨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득점이 어려웠을 거다. 스코어는 6-1. 고민이 되죠. 노란 공을 뒤돌리기를 치자니 뒤돌리기를 가나요? 이 키스 타이밍 이것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 뭐 세계 랭킹 1위 뭐 최고의 선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공들은 있기 마련이죠. 홍중명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하이원 위너스가 공을 좀 못 받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컨디션이 아직은 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가요? 공은 잘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네. 공은 잘 받고 있는데 이제 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 매끄러움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분히 칠 수 있는 뒤로 돌려치기 배치나 어떤 배치가 섰을 때는 해결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한두 큐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가 진행이 되면 충분한 장타를 만들 수 있는 팀이죠. 네. 아직까지는 연속 득점이 없는 하이원 위너스. 이번에 나오겠죠? 저 뒤로 빠질 리는 없군요. 네. 네. 하이원 위너스에서 따라오는데요. 그럼 안 되는데요. 네. 지금 혹시나 저 틈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예. 설마가 사람을 잡진 않았습니다. 지금 공 모양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이 정도면 체네트 선수가 포지션까지 하면서
공략이 가능할까요? 뭐 앞돌리기 대회전 되돌아오기를 선택했고요. 네. 그렇다면 대회전이 아닌 되돌리기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요? 일단은 뭐 챈스 선수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배치를 선택했을 거고 네. 지금 일목적구가 되돌아오기를 치게 되면 당연히 밑에 쪽 코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목적구만 잘 맞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예. 뭐 일목적구는 생각대로 간 것 같지만 이목적구가 생각보다 잘 맞지 못했습니다. 넣어치기는 좀 어려운가 보네요. 넣어치기도 가능은 하지만 이목적구가 너무 붙어있죠. 아. 최철웅 해설위원은 일찌감치 맞아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셨나요 이번엔?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 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앞쪽으로만 살짝 빠져준다면 앞돌리기를 크게 돌아서 무조건 맞을 수 있다라는 장면이었었거든요. 예. 바로 이 자리에서 하얀공 앞쪽으로 날카롭게만 지나갔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했던 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격 점수가 나왔기에 6-4로 상대팀을 조금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공을 느리게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죠. 많은 회전으로 많아요. 빠져나가는데요. 응모딘너의 선수의 공이 조금씩 잘 쳤지만 살짝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느린 속도로 하얀궁이 진행을 했어야 두 번째 쿠션에서 쓰러짐을 받아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라인을 형성을 할 수 있었겠죠. 까치발까지 했는데요. 아, 까치발을 왜 했을까요? 평소에도 저런 액션이 좀 나오는 편인가요? 응모딘나이 선수가? 뭐 레펜 선수도 그렇고 저런 모션이 굉장히 많죠. 네. 제네트 선수의 대회전 길게 돌아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요. 속았습니다. 아,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판단 미스다. 그렇죠. 지금 테이블 상태, 지금 3일째 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예. 저런 식으로 코너 위기 굉장히 빠르게 돌아나간다는 걸 조금 캐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코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공이 꺾여서 짧아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차라리 직접 겨냥을 하거나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뒤쪽 끄드름면 상을 좀 봤던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길게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렇죠. 살짝 던져놓고 네 정확하게 조절하면서 득점하는 에드레펀스. 남은 점수는 넉 점. 오늘 레펀 선수가 이런 공을 한 번은 타격으로 쳐서 놓쳤고 이번에는 곱게 혼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타격으로 진행을 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회전 조절과 네. 속도를 배합을 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 없는 공이죠. 다음 공 포지션까지 갈 수 있는 뒤돌리기 형태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득점 만들어냈고 하나하나 점수를 지워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좀 그래도 쉬운 공인 옆돌리기를 남겨줬고요. 에디 에페스 선수도 단지 1점이 아닌 다음 공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석점 정도 남은 상황이면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그쵸, 된다는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다 실수하는 경우들도 팀리그에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SK렌터카 선수들 자체가 워낙에 좀 완벽한 플레이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섬세한 플레이들이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경고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예. 포지션 플레이를 계속해서 상대 우리 팀 선수에게 주어주고 싶어 하고 네. 더욱더 완벽한 공격을 만들려고 하던 게 되려 독이 돼서 조금 틀어지는 경우들이 몇 번씩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앞서 나가고 있다가도 역전의 빌미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기서 자 득점 안 되고 빠져나간 이충복 선수의 공격. 이런 점에서는 SK 렌터카 다이렉트에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기 운이 좀 따라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운 좀 따라주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도 이춘보 선수가 조금만 더 끓은 모습을 보여주고 득점을 했으면 아마 다득점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고진나의 선수도 잔뜩 끌어가나요?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이었네요. 아, 무난하게 득점을 했네요. 혹시 짧지 않을까 했었는데 무난한 득점으로 다음 공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 여기서 와, 정확하네요. 지금 샷이 나가고 부딪힘이 있자마자 일목적구가 가는 방향을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이제 내공의 방향은 맞았다. 출발과 함께 알고 있었고 일적구가 가는 모습을 바라봤죠. 그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조현 선수. 남은 점수 두 점. 오! 뒤에서 빠지면서 득점. 이 당구가 누군가를 응원을 할 때 공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격하지 않는 팀은 할 게 없다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세트 포인트. 전날 경기에 이어서 1세트를 따낼 수 있을지. 어제도 1세트를 이기고 나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몰아서 4대1로 승리를 거뒀던 SK렌터카 다이렉트입니다. 자, 진행 좋은데요. 마지막 선제한 두 개. 그리고 한 점만 치면 되는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목적고 포지션까지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유 있죠. 역시.